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겁고 재밌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3년도 6월 33번입니다. 보자. 여기. 자. 아, 그래. 나 혼자 하고 있어요. 자, 자. 다른 사람의 바디랭귀지는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주제문이 이거예요. 바디랭귀지는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누구의? 우리 자신의 신체. 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의 메아리를 만든다. 감정이 바뀐다요. 신체에 영향도 미치고 감정도 바뀐다. 이제 색깔 들려서 루이스 암스트롱이 말했듯이 네가 웃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당신이랑 같이 웃어요 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미소를 따라 하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미소 짓는 사람의 감정이 전달돼요.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감정은 우리 신체에서 꼭 일어나요. 만약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얘들아? 입꼬리 올리는 기계 사본 적 있어요? 아,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생겨가지고 입에다 끼고 자본 적 없어요? 네. 나중 되면 이제 혹시나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도움은 돼요. 입꼬리 이렇게 웃는 얼굴 만들어주는 인상 만들어주는 이렇게 차고 자는 기계가 있어요. 저런 걸 왜 싫겠죠? 나이 먹어봐. 좋은 얼굴 표정이 또 좋은 인상을 만드니까. 아무튼 입꼬리를 단순히 올리는 거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걸 혹시 이해 못할까봐 연필을 긴 방향으로 꽉 물래. 이게 그거야. 그치? 옆으로 해서 꽉 눌래. 그럼 뭐 어떻게 돼? 이렇게 웃겠지? 그 얘기야. 미소를 인위적으로 지었다는 얘기야. 분명 이게 기뻐서 웃은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인위성이지. 인위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만화를, 이게 결론이야, 만화를 읽게끔 시켰더니만 더 재밌다고 판단을 했대. 누구랑 비교를 했냐면요, 얘네랑 비교를 한 거야. 인상을 찌푸려 볼래요? 라고 요구를 또 하기도 했어. 두 가지의 옵션이었던 거야. 얘네들보다 만화가 재밌더라 라고 판단을 하더래. 근데 이제 이 인위적인 미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써 있어, 영어로. 연필이 입술에 닿으면 안 돼. 이게 이제 조건이었어. 그러니까 더 크게 웃어야 되겠지. 그래서 억지로 미소 짓는 행위. 이렇게. 암튼, 결론이 뭐래? 신체가 우선시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두려운 게 분명해. 왜냐면 난 도망치기 때문이야 라는 걸로 요약이 된대. 이게 뭔 소리야 싶지. 두려움을 느낀다 라고 하는 감정, 내가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뒷받침한다는데 이건 영어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더라고. 위에서 읽어보자. 자, someone else, 그 밖에 누군가, 즉 타인이란 뜻이야 이게. 타인. 네, 타인의 body language는요 영향을 미칩니다. 뭐에? 우리 자신의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특이하지 사실. 우리의 어디에? 신체에 영향을 뿅 준대요. What's that?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심지어 then이라고 써놨어. 이게 그리고 나서라는 부사예요. 그리고 나서 만든대. 뭐를? 감정의 메아리 에코를 만든대. That makes us feel, 이렇게 들어왔죠. That, 이렇게 주격관인데 어떤 감정의 메아리? 우리를 느끼게끔 해요. Accordingly, 그에 따라, 그에 따라, 그에 맞춰서, 그것에 맞춰 라는 뜻이야. 뭐에 맞춰서? 감정적인 메아리에 맞춰서 무언가를 느끼게끔 해주는, 이렇게 써있죠. 해서 다 됐죠? as 뭐뭐 하듯이. as의 뜻은 알아야 돼. Armstrong이 sang이네. 노래했다시피 옛날 사람이에요. 자, when you're smiling, 당신이 미소 지으면, 그럴 때 뭐죠? 전 세계가 미소 지어요 너랑 같이 라고 하는 노래 구절도 있었대요. 구절이 있듯이. 그 다음에 만약에 copying others smile 이렇게 잡아보시면요,
동명사 주어 나온 거죠? 오랜만에 수일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단수죠. 그럼 이렇게 잡으면 단수 맞죠? 오형식이고요. 만들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요. 사역동사 보였죠? 그럼 다시 또 다른 누군가의 미소를 따라하기, 모방하기가 카핑이에요. 따라하는 그 행동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약에 만든다면 그 감정, 어떤 감정? 미소 짓는 사람이에요, 이열. 그 미소 짓는 사람의 감정은 has been transmitted, 전달되어 준 거다. 전달되어 졌다. 뭘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 전달받은 겁니다. Strange as it may sound는요, 별쳐야 돼. 이거는 형용사를 쓰시고 as를 쓰시고 그 다음에 주동을 쓰는 구조인 건데 잘 보시면 얘가 이형식의 감각동사로서 뒤에 주격보어가 빠져있죠? 얘의 뜻은요,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보의 부사절이라서 그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란 뜻이에요. 비록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비록 그렇지만 이 이론은 말합니다. 이만큼을 이렇게 나오죠. 뭘 얘기해주는 이론이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발생된다 라고 써있죠? arise from 뭐뭐로부터 발생된다 라는 뜻이에요. 감정은 우리의 신체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몸이 먼저 느끼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 생겨요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사실 위에서도 그랬어요. 여기가 계속적 용법인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가 어떤 스토리? 타인의 바디랭귀지도 신체죠. 신체의 무언가가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리고 나서야 then이야. 그리고 나서 신체가 결국에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였어. 이렇게요. 우리의 몸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말하는 바는 이렇게 써있죠. 이 이론인 앞에 나왔었던 문장을 걸치는 걸 봐봐. 이 이론이 말하는 바는 어떤 이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타인이 미소 짓는 걸 따라하면 행복해져 라는 거죠. 감정이 신체를 통해 전달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론이 말하는 것은 감정이 몸에서 생기는 겁니다. from 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arise from 또는 뭐뭐로부터 생기다 comes from 복수네 come from 뭐뭐로부터 생기다 방향성을 알아야 돼 얘들아. 뭐가 먼저인지를 알았지? 이거 그렇게 되게 딱 좋은 문제야. 감정으로 인해서 신체가 영향받는다라고 내기에 딱 좋은 문제네, 이거는. 신체가 느끼는 것을 통해서 감정이 유발된다라는 순서를 꼭 기억합시다. 이걸로 문제가 나올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어보겠대요.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기분이야? Can be improved, 나아질 수 있어, 좋아진대. By simply lifting up, 다시 by 더하기 동명사니까 뭐뭐함으로써라는 말은 써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 봐봐, 우리의 감정, 이 자리에 emotion 들어와도 되잖아요. 감정이 좋아져? 뭐 통해서 좋아져? 아까 봤잖아, 신체 때문에 좋아지는 거였지? 바이 뒤에 잡히는 스토리는 신체 관련된 게 나와야만 하는 거야. 이 자리가 빈칸으로 빵 뚫려서 나왔을 때 여기가 신체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야. 어떤 신체의 이야기? 우리의 입, 커널, 꼬리에 lift up,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죠? 단지 입꼬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라고 써 있는 거야. 됐지?
If 만약에 people are asked 5형식의 수동이고요. 얘는 원래 had 나와서 수거처럼 외워버리기도 해. 여기 나에다 써본다면 be asked to 더하기 동사 원형. 그래서 to 하도록 요청 받다인 건데 만약에 to bite down on a pencil length wise 라고 써있죠. 꽉 바이트 꽉 물어봐. on a pencil, pencil 위를 이렇게 써있죠. length wise 어떻게 가로로 라는 뜻이야. 가로 방향이라는 뜻이지. length가 원래 길이라는 거 알죠? 길이 방향이야. 이 얘기인 거야. 꽉 물도록 이 부분 필요하죠? 이렇게 bite down 꽉 물다 꽉 물도록 요청 받으면 이게 오시자리인 거죠. 컴마에서 닫고 taking care not to let 요건 일단 날리고 뒤에 거 먼저 they judge 그들은 그들 누구요? 사람들 동일인이지 얘들아 이게 이거지 연필 말고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judge 한대요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만화가 아 재밌어 이렇게 funny then 뭐 보다 재밌어 쭉 여기까지 보다 재밌어 비교 대상이 if절이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위에 아까 잡았던 if절이랑 대응되는 구조인 거야 다시 내가 만약에 저걸 잡는다면 if절 여기 부분이 대응되는 게 여기 if절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써있죠 have been asked to 똑같은 단어인 거야 have been asked to from 투 부정사 똑같이 표시하면 from은 찌푸리다니까 찌푸리도록 요청을 받았다 시제 이름은 현안수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 보다 더 재밌네 라고 생각하더래요 요 사이에 들어온 거는 그 뭔지 보시면 ing 걸렸었던 거잖아 taking care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너무하지 않도록 투구하지 않도록 목적이죠? not to let 인 거죠 not to let 근데 let이 심지어 사역이야 뭐 허락하지 않는데 연필이 터치 닿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입술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연필이 닿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가로방향으로 꽉 물어 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분사구문인 거지 능동이에요 그 다음에 does forcing does는 그럼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한대요? forcing the mouse into 강요하면서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강요하면서 뭐뭐 하면서가 두 번 들어온 거지 그러면 force 어떻게 했어? 입한테 옷 아 미안 명사해라 라고 강요한 거지 이렇게 돌려도 A를 B항으로 강요하면서 라고 써있죠 그러면 smile like는 하이픈 잡히니까 형용사지 이렇게 들어온 거지 웃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강요하면서 이랬어요 저거 써놔야 될 것 같아 왠지 not to let A 동사 원형 A가 동원하지 않도록 써주시고 force A
into B. A가 B 하도록 강요하면서라고 그냥 써볼까? 그럼 force가 forcing으로 돌아가긴 해야 돼. 양쪽 다 분사 구문 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미소도 억지 웃음으로도 해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우선됨이란 뜻이야. primacy, 1등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우선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다? is sometimes summarized 까지가 동사인 거지 얘들아. 동사를 좀 더 길게 써야 되는 거지. 때때로 요약된다 수동태예요. 요약된다 하고 목적어 없고 end phrase 그 구절로 요약이 때때로 됩니다. I must be afraid 나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조동사네요. 여기다 강한 추측 그래서 뭐뭐 임에 틀림없다. 그럼 내가 두려움에 틀림없어. 왜냐면 내가 뛰고 있거든. 그러면 다시 뭐가 먼저 발생?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잖아. 달리는 중이야, 도망가는 중이야, 이 얘기지. 그럼 이게 누가 한 행동이에요? 신체가 한 첫 번째 행동인 거지. 요게 1번으로 우선 신체가 한 행동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아마 두려운가 봐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도망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감정을 귀결시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고요. 나 두려운가? 라고 두려움까지만 써도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감정을 판단할 수 있다. 결국에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체가 우선시한다. primacy라는 단어가 이번 시험에서는 또 중요하겠지요 얘들아. 다시 the primacy of the body 이거 잡아야 돼. primacy가 특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신체의 우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절로 일단 요약이 되었다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 emotions this theory states that 여기 있지? 감정은 생깁니다. 어디로부터 생겨요? 뭐뭐로부터니까 뒤에 게 먼저 생긴 거야? 뒤에 게 1번인 거야? our bodies가 1번인 거야? 1로부터 2번이 생기는 거다. emotions가 그래서 2번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또가 돼 여기서 이제 빈칸 빵빵 뚫고 들어갈 걸 찾아. 바디야, 이모션이야, 막 이렇게 내기에 딱 좋잖아. 요 자리가 바디고, 1번이지. 그래서 콤마 위치니까, 그리고 누구예요? 이모셔널 에코인 거지. 1번을 쓰고, 계속 용법이니까, 그래서 2번이 들어옵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봐봐. 요 부분은 밑줄 치지만, 더러워지니까. 봐봐. Copying others smile 이렇게 써있지. 딴 사람의 미소를 따라하는데, 이거 뭐야? 바디지. 1번이지. 바디가 us feel happy래. 뭐야? 이게 2번인 거지.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끝낸 것 같아요. 맨 위에 저기 잡았더니 핑크색이 주제문이니까 따로 안 써도 되는 거지? 여기가 주제문인 것이야? 주제문 걸어놓으면 되고. 아이, 제가요. 자, 된 것 같아요.